다음날 사건 현장을 찾은 형사 난감 피해자가 편의점을 다녀왔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편의점을 찾아간 뒤 여기 CCTV가 총 몇 개나 될까요? CCTV를 확인하며 사망한 사람들이 이탕에게 진상짓을 한 것을 알게 된 난감 형사 곧바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탕에게 찾아가는데요. 여기 어제 일했던 사람 있잖아요. 아, 타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? 이름이 이탕이에요? 맞네? 야, 너 어제 사건 얘기 들었지? 살인사건 났잖아. 형사님 오셨어요. 자신이 살인범임을 알고 온 것으로 착각한 이탕에겐 올 것이 온 상황인데요. 근데 저희 여기서 얘기하나요? 뭐 서해 가서 하시려고? 그가 살인범임을 모르는 난감 형사는 참고인으로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아저씨들 기억나죠? 여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탕의 심장은 그야말로 터지기 직전 돈 던지고 서빙까지 시키고 말이야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죽였어요. 다음 편 계속.